요거, 꽃다발처럼 예쁘죠?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바카스병이에요. 요거를 삽목을 해서 물꽂이를 해봤어요. 물꽂이를 해봤더니 요렇게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린 거예요. 예쁘죠? 요거를 그래서 오늘 화분에 옮겨주려고 지금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. 네,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있네요. 꽃도 방울방울 분홍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어 있어요. 귀엽고 앙증맞아요. 요거는 이름이 애기 풍접초예요. 애기 풍접초. 요 애기 풍접초가 가을에 삽목을 한 건데 이렇게 꽂아놓았는데 꽃봉오리는 나와 있는데 이게 꽃이 금방 안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활짝 핀 거예요. 이게 겨우내 지금 하우스에서 이렇게 계속 피어 있어요. 너무 예쁘게 아주 잘 피어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여기를 한번 보아주세요. 요거는 지금 같은 애요. 요게 어미고 요게 새끼거든요. 여기서 삽목을 해서 이렇게 꽂아놓은 건데 얘는 겨울에 그 추운 날 냉해를 입었어요.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게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. 한 뿌리씩 다 분리가 돼 있어요. 얘들도 다 삽목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심어놓은 아이인가 봐요. 요 아이를 그래서 얘하고 같이 심어주려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. 요거 한번 뽑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. 그리고 이렇게 솜털처럼 지금 뿌리가 몽실몽실하게 이렇게 내렸어요.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은 뭘까요, 이게? 이 아이들이 좀 전에 보여드린 이게 풍접초예요. 애기 풍접초인데 김PD님이 가을에 열심히 삽목을 해갖고 키워갖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어요. 꽃봉오리도 지고 했는데 한두달 동안 꽃이 안 핀다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. 이 무심하게. 그래서 이게 겨울 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얼었어요. 예쁜 꽃들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버리기로 하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필줄 모르고 저 아이들을 저렇게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. 이 아이들 다시 예쁘게 심어서 봄에 한번 다시 삽목을 도전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 작은 화분에다 심으려고 했는데 여름에 불 관리가 잘안될것 같아서 여기 다시 이 아이들이 있던 화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. 이거는 붉은 마사를 밑에 깔고 이거는 배수를 위한 거 이렇게 깔고 자, 흙. 흙이 화분이 크니까 흙이 많이 들어가요. 얘들은 이게 지금 한 몸이면 그냥 딱 갖다 꽂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다한 가닥씩 돼 있어갖고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.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아서 한번 심어볼게요. 이렇게 얘는 키다리네 키다리. 키가 엄청 컸어요. 다 그냥 잡아서
없어. 이렇게 사올 때도 이게 엄청 큰 아이였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. 이거는 한번 잘라주셔야 되겠다. 지금까지는 정리를 하고 여기는 여기가 허전하니까 여기다 심어줘야 되겠다. 이렇게. 이렇게 이거를 빼고 됐다. 작은 화분에다 심으면 이게 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좀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게 이렇게. 아이고 또 분지러 먹었네. 아이고 다육이 엄마 왜 이런데요. 다육이 엄마 왜 이런데요. 다 분지러 먹네. 됐습니다. 이거는 혹시나 해서 여기다 다시 물꽂이를 한번 해볼게요. 분지러 먹었어요. 요거 하고 요거는 다시 물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겨울에도 뿌리가 잘 내리는지 한번 해볼게요. 이 위에는 이렇게 이제 흙이 쓸려나가지 않게 물 줄 때 이렇게 쓸려나가지 않게 붉은 마사로 덮어줍니다. 그러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예쁘죠. 자, 다 됐습니다. 지금은 많이 예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뿌리를 또 잡고 번식을 하면 엄청 예뻐질 거예요. 자, 됐습니다. 그리고 명찰은 여기다가 예쁘게 꽂아주겠습니다. 애기 풍접초. 이 풍접초 화분에 심어보았습니다. 예뻐지길 바라면서